바이든. 그렇죠. 예. 예, 바이든이라고 들으셨다. 예. 그러면 좌파 언론에 동조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듣고 보니 듣고 쉽지가 않았어요. 이걸 들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국익을 위해서 그 취재한 내용을 방송을 못한다. 이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거는 맞습니까?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외교에 있어서는 예. 그런 부분들이 허용 내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상처를 예. 건들면 건들수록 덧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나쁜 사람은 대통령인데 자꾸 책임을 내. 방송 물어보라 하십니까? 나쁘다. 아직 나쁘다는 얘기. 저 누굴 보고서 아, 상당히 미인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보면 누구가 보더라도 별로 미인이 아닌데. 아, 요즘은 아, 미인 얘기만 됩니다. 왜 놀란? 이건 예. 논쟁할 거리가 보도하고 논쟁할 말은 어떤 무슨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든가. 어? 여튼 미국 의회든 한국 예. 의회든 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예. 이 XX라고 발언할 예. 자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시사 전망대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도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현덕규입니다. 두 분 얼굴이 이렇게 좀 꼬칠꼬칠하신 거 보니까 좀 나라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두 분께서도 지금. 나라 걱정 좀 많이 못 하는데 지금.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디가 걱정이십니까? 몸 걱정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예, 지금 예. 아, 이게 뭐 전국이 완전히 거기 다 휩쓸려 버렸습니다. 요즘 그 듣기 평가가 유행이란데 두 분께서는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뭐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게 있는데 센터장님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아, 저는 SBS 자막대로 봤습니다. SBS 자막은 뭐라고? 자막이 하는데? MBC랑 똑같습니다. 예, 바이든. 그렇죠. 예. 예, 바이든이라고 들으셨다. 예. 그러면 좌파 언론에 동조하는 겁니까?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크게 네. 확대될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 외교 일정이 충분히 다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거는 분명히 우리 이제 외교 당국자들이나 예, 이제 예. 대통령실에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그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요. 예. 그 회의 끝나고 나와서 이제 지나가면서 한 말이 문제인데 예. 사실은 언뜻 들어서 자막이 없으면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불명확한 말을 예. 자막을 붙여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해서 막 이렇게 일파만파가 퍼졌단 말이에요. 바비큐 효과? 어. 이게 과연 예, 예. 과연 이 문제를 이렇게 막 크게 할 것이냐. 크게 만들 예, 예. 주요한 사안인가 공식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예, 예. 아, 심각한 이제 심각한 좀 그런 저는 예. 일단은 전체적인 예. 맥락을 그렇게 보고요. 예. 지금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어떻게 들으셨냐라고 물으시니까 예, 예. 예. 처음에 자막을 보고 MBC 자막을 보고 그렇게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바이든으로.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뭐 음소거 해서 들었다 할 때는 또 그렇게도 또 들려요. 날리면. 예. 예. 근데 결국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그 알아들으라고 들은 것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예. 박진 그 이제 외교부 장관하고 대통령 예. 사이에 지나가면서 슬쩍 한 그 몇 초 사이의 얘기를 예. 그거를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네. 크게 일을 벌릴 것이 아닌데 이 벌린 것은 그러면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 대통령실은 목적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보도한 게 MBC만이 아니고 KBS, YTN, 예. SBS 그러니까 이제 점점 142개 언론이 예. 다 접합니다. 점점 커진 거죠.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진실 공방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고 거기다가 아니, 진실 공방하더라도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대한민국도 못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잠시만요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 길어지면 사실 이것도 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게도 들으니까 처음엔 바이든으로 들렸다 나중에 날리면이라고 들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듣고 보니 듣고 쉽지가 않았어요. 이걸 아, 들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제가 탐구해서 네. 알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 네. 저는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아 뭔가 좀 저기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예. 내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기필코 들어서 확인해야겠다라는 심정이 아니라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조금 네.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네. 센터장님께도 반론결을 들 텐데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는 그거잖아요.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이걸 왜 이렇게 그 집중 보도하고 막 퍼나르고 얘기들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론은 아니
언론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예. 무슨 국뽕시대도 아닌데 예. 나라의 이익을 대통령실이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진실이 있으면 진실을 알리는 게 기본적인 지금 이것은 태도입니다. 이제 예. 대통령실에서 그 저희 뭐 저희 방송사 MBC를 예. 뭐 이제 그 지금 공문도 보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예, 대통령께서 공문 직인도 없고 뭐 예. 담당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과 아닌 그 내용을 갖다 자막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좀 보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저기 국감 때 하시면 되는 거죠. 뭘 공문까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게 예.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직에 있는 분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예.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자아내긴 한데 예. 과연 이 자체가 예. 보도 가치가 있는 정말 그럴 만한 자료였는가?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 휴지가 없어서 저 누구한테 저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더라. 그건 얘기하면은 안 되죠. 잠시 근데 네. 그건 화장실에선 바이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건 예 하나 예를 든 건데. 예, 예. 이제 그런 건 흥미롭지만 보도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자, 근데 보도 가치가 그 있는 아마 것인가? 내용 때문에 좀 문제가 네. 됐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앞에 비속어 그렇죠. 나온 부분도 예. 있는데 예. 이 그 행사 자체에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각국 정상들이 얼마씩 냈게라고 얘기를 하는 원래 안 가도 되는 행사인데 예. 괜히 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 한 행사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를 못 보신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아무튼 그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거 승인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쪽 저기 자막 쪽에 얘기를 해주면은 바이든이 얼굴 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 내용 자체는 그럼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는 내용입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명 내지는 한 거에는 우리 국회에서 이거를 내가 그저 대통령도 예. 1억 달러인가를 이제 출연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일 우리 국회에서 다수당이 지금 이제 야당인데 아, 승인을 이제 그렇게 안 해주면 아, 예. 내가 좀 저기 체면이 깎여서 어떡하냐 이런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예. 발언의 취지였다니까 어느 쪽으로도 사실은 다 가능한 얘기긴 한데 미국이나 우리 국회나 예, 예. 어. 둘 다 만일에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대통령이 예. 약속해놓고 저기 체면을 못 예, 예. 약속 못 지킨 체면 깎이는 거는 둘 다 분명한 예.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좀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예. 약간 비속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인데 예. 어느 경우든 과연 이게 방송에서 자막을 뽑아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보도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예. 정상을 뭐 폄하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보도를 할 만한 뉴스거리인가. 그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국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익에 반하는 것을 굳이 이걸 방송을 내보낼 이유가 없었는지 처음에 애초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비보도를 갖다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근데 그건 요청일 뿐이고 기자단께서 명령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국익을 위해서 그 취재한 내용을 방송을 못한다. 이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거는 맞습니까?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외교에 있어서는 예. 그런 부분들이 허용 내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보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제 내지는 피하는 거죠. 이게 과연.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네. 이 부분은 아 이것은 네. 우리 국익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방송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하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렇죠. 국익은 이런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저는 싫어하지만 예. 전쟁을 예, 예. 12시에 전쟁을 개시할 건데 예. 10시부터 준비되어 있는데 12시 할 거를 미리 알리지 말라. 아. 이런 것들은 국익 엠바고 할 수 있죠. 그건 군사기밀 위반이죠. 국익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엠바고 저 기사 주시는데 그 엠바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 자유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시대이긴 한데 언론의 자유를 그걸 탄압하려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아니다 국익이라면 언론도 말씀하신 대로 좀 협조를 언론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 두 분의 좀 생각을 여쭤봤는데 이 부분 좀 첨예하게 그러니까 MBC만 보도했으면 당연히 뭐 국민의 그러니까 의견이 일부 맞겠지만 사실 보도 내용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우리가 뭐 상처를 건들면 건들수록 덧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나쁜 사람은 대통령인데 자꾸 책임을 해. 방송으로 그러니까 보라십니까? 아직 나쁘다는 얘기를 하죠. 저희 방송이 발언을 잘못하신 분 대통령이신데 지금 막 이거 저 공문 날라온단 말이죠. 아, 좀 예. 발언을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죠. 만일에 예. 대통령이 예. 발언을 잘못했다 그러면 예. 그거를 파헤치고 헤집고 해서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 그거 저널리즘의 기본입니다. 예. 저는 저널리즘의 기본이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실을 밝히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그게 하나 생각이 나. 아 이것도 또 그러니까 MBC가 항상 옛날부터 좀 말이 많아요 보면은. 요 사건 사고도 많고. 그렇죠. 황우석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뭐 결은 좀 다르지만은 이 그 논문 조작 논란이 나왔을 때 이거 국익에 맞지 않는 건데 이걸 왜 파헤치느냐라는 그거는 약간 많았었어요. 다른 것 같아요. 아 결은 만 예. 결은 다른데 그거는 진실과 그 이제 근데 이건데 이거는 사실 자, 이것도 진실 논란이 안 되긴 했어요. 모든 게 우리가 무슨 여기 영어 표현으로 해서 말하면 예. 화이트 라이라는 말도 있고 예, 번역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 기분 좋고 듣기 좋은 거짓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 누굴 보고서 아 상당히 미인이십니다라고 근데 예. 실제로 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별로 미인이 아닌데 아 요즘으로 아 미인 얘기 안 됩니다. 그런 이건 예. 논쟁할 거리가 보도하고 논쟁할 말은 어떤 무슨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든가 어? 뭐 그런 게 있으면 모르고 그리고 예, 예. 그 자체가 이미 공개돼서 대통령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예, 예. 이거를 정의 차원에서 고발합니다 이러면 몰라도 예. 오히려 그 방송을 함으로써 논란이 더 커졌잖아요. 아, 예. 지금 목소리도 커지셨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반론 짧게 하나만 듣고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튼 미국 의회든 한국 예. 의회든 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예. 이 XX라고 발언할 예. 자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 그건 뭐 안 했다고 지금 또 지금 청와대 아 청와대래요 저기. 그건 이제 상탄인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영국 대사관에서도 예. 대통령께서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조문을 와주셔서 참 고맙다라는 예. 공식적인 예. 입장이 나왔고요. 예. 미국 대학관에서도 한미 동맹 관계는 전혀 문제없이 굳건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속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뒷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공식적인 얘기는 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국내에서만 괜히 이거 갖고서도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국내 시끄러운 건 아니고 전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예. 아니 뭐 저 미국 의회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예. 뭐 몇 분 뭐 트위터에 올리시고 했던 모양이던데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 관계된 사람들은 여럿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 해석에 따라서.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뭐 사건은 이미 터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냐라고 생각을 다들 하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것은 강공입니다. 보니까 저기 뭐 국민의힘에서는 MBC 앞에 와서 뭐 시위도 벌이셨고 뭐 사장 나와라라고 못 들어갔죠. 예. 예, 그거는 네. 뭐 어떻게 했지만은 어쨌거나. 대통령에게는 지금 잘못이 없는 상태고 이것을 잘못 보도한 조작 보도라고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MBC의 문제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유감 표명도 하면서 뭐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네, 않은 그런 네. 지금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잘 되는 방향일까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깔끔하게 그냥 예, 예. 뭐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유감 예, 표명해서. 잘하겠다 될 것 같은데 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특정 언론사인 MBC만 찍고 예. 가는 거 저기 물건 넣어진 이유는 예. 이제 MBC의 조직 개편이 향후 있을 겁니다. 조직 개편이요? 방통이랑 사장님 예. 교체가 있거든요. 예. 사장님은 내년 3월까지고 방통이 예. 6월인가 7월까지인데 예. 하나 잡고 누구를 넣어줘서 본인들이 보기에 좌파 언론을 예. 본인들에게 맞는 순치 언론으로 바꿔보려고 예. 반전하는 그 의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보니까. 지금 MBC 조직 개편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직원들 전부 다 지금 방송 쳐다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서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MBC의 경영진을 어떻게 교체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뭐 교체할 방법이 있으면 교체를 하겠죠. 예, 예. 이게 아니더라도. 아, 그러면 예. 이제 그 대통령실의 지금 이 대응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뭐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한 그러니까,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 문제를 양쪽에서 다 확대하지 않는 게 예, 예. 서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 일에 이걸 뭐 굳이 사건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있잖아요. 발언을 예. 한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의 발언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만일에 그분들은 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지금 이제 녹음된 어떤 그 하나의 2차 미처보다는 예. 어떤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는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다고 봐요. 나름대로 어쩌면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짧게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 형사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나오면 그 고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예. 수사를 하고 증거를 여기 체록을 하고 예, 증거를 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근거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그 모양새로는 예. 그냥 양쪽이 자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양쪽이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네. 계속 지금 뭐 MBC는 저 고발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 언론 길들이기 이런 같고요. 이 부분에 굴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나 나라 걱정은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나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아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안 되면 또 둘 쫓겨날지 모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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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런 일로 나라가 큰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만 문제네요.